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판사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재판 지연 얘기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 FC 재판 같은 경우 검찰이 증인을 무려 478명을 신청했어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에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 416명이 남았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기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명씩 증인을 재판장에 부르기 시작하면 재판이 8년 4개월 걸린답니다. 세 명씩 부르면 5년 6개월 걸린답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을 때는 빨리 유죄 판결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이상하게 성남 FC 사건은 증인 신청을 계속 늘려요. 검찰이. 왜? 무죄 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 없으니까. 재판 지연의 주범은 검찰입니다. 이 점도 판사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판사는 뭐 맥주집에서 판결을 말하면 안 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법정에서 말하는 거죠? 당연한 말씀. 그러면 판사가 판결 재판장에서 한 판결문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판사로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명의 계좌의 물량을 받아준 피고인 B와 FYM 명의 각 계좌는 이 사건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주문들은 통정매매로 인정되고 해당 계좌는 피고인 E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명의 CH 계좌는 통정매매로 인정될 수 있다. 김건희의 CH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래서 권오수 등의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방조범이라고 하는 손모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 사건에서 유일하게 재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의하군요. 최은순, 김건희. 김건희, 최은순. 이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를 안 됐으니 판사들이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아니 압수수색 영장도 치지 않고 이렇게 수사를 안 했을까? 검찰은 이 자리에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서 뭐라 했냐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맞다 당신들 말이. 왜?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기소를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니까. 법리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갈 거니까.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왜 못 쳤느냐. 압수수색 영장을 치면 증거들이 많이 나올까 봐 못 친 거죠. 다른 공범들은 다 수십 번 압수수색 영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차, 김건희도 영장 치면 이렇게 증거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할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쳤는데 기각됐다.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기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친 적이 없습니다. 판사들이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7초 만에 3단계, 4단계를 전화를 거쳐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7초 동안 통정 매매니까 서로 짰으니까 가능한 거지. 8만주 3,300원에 12시에 때려주셈. 사전에 짠 거죠.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딱 일어난 거죠. 7초 만에. 우사인 볼트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입니다. 100m 있잖아요.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대 이거 요 땅 가가지고 뛰는 거 보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결승점에 들어옵니다. 그것보다도 더 짧은 7초 만에 우연의 일치래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볼 수 없다. 통정 매매인 건 같다. 그런데 김건희는 주가조작범이 아니다. 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김건희는 타짜입니다. 태광, 우리기술, 작전주, 블록딜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IT 주식 90년대 수십억을 번 사람이에요. 타짜이고 전문가입니다. 기소를 안 해요. 수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안 치고. 서울 고등법원장님, 권오수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김건희도 재판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올 건데 이렇게 기소를 안 하는 경우는 판사님들은 어떤 심정입니까? 그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고등법원장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항상 쌍방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즉시 답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 못하는 심정을 제가 눈빛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쳤는데 우리 똑똑한 보좌관이 의원님 요이땅은 일본어입니다. 준비 출발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왔네요. 수정하겠습니다.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